많은 종교들이 대개 보면 신을 모시고 그 신에게 구속되어지고 그 신에게 경배하고 그 신에게 예배하는 행위가 종교의 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부처님에게 예배를 하는 데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님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을 믿는 종교와는 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부처님에게 엎드려 절하는 이유는 바로 부처님께서 우주법계의 이치를 깨달아 마음으로서 법계를 보셨듯이 나 또한 부처님이 그 가르침에 귀의하고 하심하는 부분을 통해서 부처님과 같은 인격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저는 불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8만 4천의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이 있고 그 8만 4천의 위대한 경전을 정말 엑기스 엑기스만 많은 부분을 우린 대승경전의 백미인 반야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압축을 하면 마음 심자 하나다.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만큼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주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세상의 상식이 교류되는 부분을 보면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습득되어진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못하면 아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식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세상을 보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았을 때는 상대의 모든 부분이 용서가 됩니다. 근데 내 기분이 우울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어떤 적은 실수도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빼버리고 상대방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상대방의 시비거리가 그 근본을 찾아보면 어디에서부터 기인을 하느냐?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기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뜻하지 않는 횡재를 하나 했어요. 생각지도 않은 행운이 나한테 닥쳐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진 상태예요. 그 좋아진 상태에서 아이가 공부를 좀 현창케 해서 성적서를 0점을 받아갖고 와도 아이가 용서가 돼야 안 돼야? 예?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은 다 그런 거야.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야. 어느 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남편이요 생각지도 않은 의심스러운 짓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속이 뭐라고 내가 말은 못해.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성적표를 내미는데 꼬찌를 해갖고 왔어요. 속이 좋으신가요? 지혜 비리를 닮아가지고 그것마저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원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성적표인데 어느 때는 용서가 되고 어느 때는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의 결과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이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내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더라. 일이 일비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불자들이 바로 수행을 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기 위함이다.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이야기할 때 저 하늘의 희영청 밝은 바라다볼 때 모든 사람들은 대개 일상적으로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달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 달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을 전제로 달을 바라다 볼 때는 아름다운 달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시를 씁니다. 저 달이 우리의 사랑을 뭐 하고 있다고? 축복하고 있다고. 웃기지 말아요. 그냥 뜬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뜬 게 아니고 그냥 떠 있는 달이었어. 근데 그 떠있는 달을 청춘 남녀가 우연히 바라다 봤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전제로 사랑이 무르익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살다가 아이 돈 놔놓고 정말 깨가 쏟아지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실직을 해버렸습니다. 출근할 때도 없고 둘이 앉아가지고 처음엔 서로를 위로를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루해졌어요. 그래서 서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둘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예요? 남자가 손해예요? 옛날에 여자가 손해했는데 요즘 이사 갔어요. 어쨌든 남녀가 붙어서 갈등을 일으키면요, 힘센 남자가 우선은 신체적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때렸어요. 맞은 놈도 열받고 맞은 분도 열받았어요. 그래서 때린 사람이 속상해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정말 속이 상해서 한없이 울었어요. 해가 넘어가는 줄 모르고 울고 있는데 저 아파트 창문 너머에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라왔어요. 그 달을 쳐다보면 아름다워요? 어떤 달입니까? 더럽게도 밝은 달입니다. 과거에 사랑을 전제로 만났을 때 그 아름다웠던 달이 부부싸움을 하고 인생에 원망이 온 상태에서 그 달을 바라봤을 때는 참으로 슬픈 달이고 후회스러운 달이 됐다. 달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 이것이 마음입니다.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상을 내려놓고 상대를 봐라. 우리가 흔히 보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안경을 스스로 제작을 해서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남편은 이래야 된다. 아내는 이래야 된다. 시부모는 이래야 된다. 친정어머니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속상한 일이 너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냥 시어머니도 그럴 수 있고 시아버지도 그럴 수 있고 형제도 그럴 수 있고 가족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세상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일체유심조. 바로 온유대사가 의상대화에서 더불어서 송나라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가시다가 어느 날 비바람이 부는 그 엄청난 날에 비바람을 비키기 위해서 어느 무덤에서 하루 저녁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 소낙비를 비켜서 무덤에서 하루 저녁을 보내던 그분들은 깊은 잠에 떨어졌다가 갑자기 목마름의 현상이 옵니다. 아, 너무너무 목이 마르구나. 정말 물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갈증에 의해서 잠을 깼습니다. 잠을 깨고 난 이후에 물을 차렸을 때 저 비가 오든 그 하늘은 맑게 겼고 하늘에 휘영청 밝은 달이 물빛을 반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릇에 담겨진 그 물을 아무 생각 없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먹었던 그 물, 그 어떤 물도 이처럼 맛있는 물은 없었습니다. 갈증을 해결하고 난 원효대사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밤새도록 단잠을 깨고 자고 난 이후에 눈을 떠서 보니까 어제 먹었던 그 물맛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남은 물을 다시 먹을까 싶어서 쳐다봤을 때 그 물그릇은 구두기가 득실득실한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해골바가지에 그 구두기가 득실득실거리는 그 해골바가지를 보는 순간에 어제 저녁에 먹었던 그 맛있는 물은 어디로 가버리고 더럽다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저 창자 끝에 있던 모든 물을 다 토해내고 싶은 마음으로 괴로움이 엄습해왔습니다. 더럽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더러움이 나를 괴롭게 하더라. 뭘까? 해골바가지의 물이 문제일까? 내 마음이 문제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에 고민에 잡혔다가 아, 마음이구나. 해골바가지의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때의 물은 맛있었는데 해골바가지의 물이었다는 사실, 구두기가 겨다리는 그 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먹었던 물이 역겹게 솟구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모든 부분은 마음이라는 사실, 바로 일체유심입니다. 우리는 이 법문을 그렇게만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시각각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합니다. 이 세상에는 식자우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게 많고 상식이 많은 사람은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 상식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내 가슴에 담을 수 있다면 상대가 편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직 넓은 마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불자님 되시기 바랍니다. BTN